네, 우리 성도님 눈이 치유되고 그리고 몸에 있었던 각종 통증들로부터 자유케 되셨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 발견해서 이제 안과에 갔더니 이제 눈에 노안이 찾아왔고 백내장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. 그래서 기도받기 전만 해도 눈이 굉장히 시야가 뿌옇고 명찰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눈이 치유되어서 모든 시야를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. 할렐루야. 또 뿐만 아니라 3년 전부터 안구 건조증 증상이 있어서 눈이 항상 뻑뻑했는데 이 부분도 주님께서 지금 완전히 치유해 주셨고요.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댁에서 모시고 계세요. 그래서 모시다 보니까 이 몸에 뭐 발목, 다리, 목 이렇게 말할 것 없이 몸에 각종 통증들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목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계시고요. 발목과 다리도 지금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멘.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